개별 용달이 있고 개별 할물이 있는데 뭔 차이인지를 잘 몰라서. 아, 그거는 정확한 용어는 예. 개인 소형, 그거는 용달로 들어가고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저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었는데요. 네. 개별 용달이 있고 개별 할물이 있는데 뭔 차이인지를 잘 몰라서. 아, 그거는 정확한 용어는 예. 개인 소형, 그거는 용달로 들어가고요. 예. 톤수는 1.5돈 미만. 아, 1.5톤 미만.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는 1.5톤 초과하고 16톤까지. 아, 근데 제가 스타렉스 뱅인가요? 예. 보니까 개별하고 가로 열고 용달, 그리고 화물로 돼 있던데. 그냥 그거는 예. 협회도 용달 협회예요. 그냥 스티커만 그렇게 붙이신 거고. 예. 네, 용달 협회로 분리되죠. 1.5돈 미만이잖아요. 최대적 재량이 그쵸? 400kg잖아요. 예. 1톤은 최대적 재량이 1000kg고. 아,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군요. 없죠. 그러면은 그런 차 하려면은 요즘 면허 시세는 어느 정도 하나요? 3벤에다가 장착하시게요. 예, 그렇죠. 차량은 있으세요? 아니, 차는 없어. 차도 하나 사야지. 아, 3벤으로 해서 시작하시려고요? 예. 현재 번호판은 정도 거래돼요. 혹시 1년 미만짜리 차는 있나요? 예, 있죠. 지역은 저는, 어디신데요? 아, 저는 지금 서울이에요. 번호판은 항상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여러 대 있으니까 유튜브 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시고 최근에도 뭐 3벤으로 운송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럼 그게 얼마 지나야 재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번호판은 예. 허가권 양수를 받고 6개월 기간이 있어요. 그럼 못해도 6개월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거 뭐 한두 달 하고 팔려고 사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6개월은 기본적으로 지나가죠. 그러면 혹시 네. 그거 하면서 개인 택시도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아, 그렇게는 안 대한민국의 돼. 현재는 예. 넘버 여러 개 보유하는 뭐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개인에게는 하나만 부여돼요, 번호판. 개인 그 용달로 하시는 분들은 한달한 수입이 한 3,400 이상은 되나요? 그 3벤으로 했을 때요. 뭐 3벤이든 뭐 1톤 탑차든. 뭐다 하기 나름이겠지만 예. 기본 250, 300은 찍어야죠. 그거 못하면 직장 생활보다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못하죠. 이상은 찍어야죠. 그게 300 같은 경우는 우리 예. 1톤 화물차하고 조금 다르게 뭐 퀵서비스용으로 좀 많이 해요. 작은 물건이나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 오토바이가 뭐할수 없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라 그거는 뭐 단거리, 중거리 뭐 요런 위주고 하는 방식이 좀 틀리죠. 화물이랑은. 그렇군요. 운전하는 것도 승용차잖아요. 스타렉스, 뭐 예, 스타리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죠. 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들어오세요.